오, 우와, 크다. 아, 약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제.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너무 좋다, 진짜.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저스티스 리그 히어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핫토이 12인치로 나온 잭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의 사이보그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사이보그. 이게 지금 마지막 퍼즐인데 이 사이보그가 안 나와서 아쿠아맨,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뭐 플래시 애들이 다들 이렇게 뭔가 이빨이 하나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피스, 이 조각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이보그 일반판 기준으로 이제 국내는 35만 원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들어있죠. 네, 헤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스페셜 에디션을 제가 구해왔고요. 요거는 제가 일반 버전밖에 국내에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구해서 또 한번 선물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선물해주신 우리 네 지인분 네 감사합니다. 박스는 보시면은 나이트메어 배트맨은 블랙 슈퍼맨 화본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잭 스나이더 그 저스티스 리그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4시간이 그래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네, 3대 4 비율로 회색의 저스티스 리그도 또 있더라고요.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보다가 너무 흑백이어서 일단 끄긴 했는데 컬러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위쪽 보시면은 사이보그라고 써 있고 아래쪽에는 저스티스 리그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보그의 네, 로고 좌우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빅터 스톤이라는 대학 미식축구 유망주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인 아빠가 그 마더박스로 살려내면서 몸이 이렇게 기계화가 돼서 사이보그가 됐다. 아무튼 그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이 친구 뭔가 밑도 끝도 없고 좀 그랬어요.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이 친구가 그래도 꽤나 많은 활약을 합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나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실버 호크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스틸컷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뭐 파츠도 좀 뭔가 많이 든 것 같고 한번 열어볼게요. 아, 건전지가 많습니다. 라이트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건전지가 5, 3, 15, 15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층, 2층 구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저스티스 리그의 스탠드. 이거 참 저는 이 스탠드가 좋았어요. 아래층부터 보여드리면은 뭔가 앙상한 팔 두 짝이 나오고 쉴드로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 팔은 제 기억으로는 2017년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2021년의 영화에서는 이 루즈가 나오더라고요. 관절도 다 움직이네요. 자, 이제 본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약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제. 우와, 크다. 전체적으로 드는 첫 느낌은 굉장히 비율이 좋다. 잘 빠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이보그 되겠습니다. 쨍한, 그죠? 아이언맨 마크2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웨더링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뒤에는 뼈다귀 골격 느낌 들어가 있고, 발 쪽에 이런 부분들 디테일도 굉장히 좋죠? 전체적으로 뒤에 단차들, 네, 이런 단차들에서 파츠 교환이 되는 것 같아요. 엉덩이도 네, 뭐 훌륭하고요. 뒷모습도 구력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탈부착이 되는 것 같고 옆에 봤을 때에 이런 팔꿈치 움직여졌을 때에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차밍 포인트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움직입니다. 볼로에 나서 안쪽 내부가 좀 보이게 되어 있고 여기가 살짝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 봐서는 네, 가슴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최대한의 가동을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던 거는 이제 간섭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동이 많이 되지만 또 이렇게 내렸을 때는 관절 단차가 보이지 않는 잘 감춰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 막 이런 나는 이 안에 이렇게 전기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어머, 돌시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까지 다 됩니다. 오, 이거 약간 저기 발레도 되겠는데 토 그거 토 뭐야 이거 토 하겠다고? 아니고 이거 토 이거 원
2, 3, 4. 양쪽으로 다리가 벌어지면 안 되네요. 이렇게 좀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앞으로의 뭐 이런 움직임들은 잘 되고 네, 뒤쪽으로도 진짜 찢었다 찢었어. 와 이거 봐봐라. 뭐 전체적인 이 관절 범위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허리도 이중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우 되긴 되네. 아우 막 부러졌다. 어우 아이언맨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렇게 이중 관절 허리랑 가슴 쪽 가슴 아래쪽 관절들을 또 넣어줬습니다. 완전 합금일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합금은 아니에요. 이런 이제 플라스틱과 이런 연질, 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의 관절들은 당연히 단단한 거, 쨍쨍한 걸 써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헤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 피셔의 얼굴 뭐지?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런 네 뭔가 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왼쪽을 보시면은 코랑 입뺨 정도밖에 안 보이는 진짜 사이보그라면 반대쪽 프로필을 보면 빅터 스톤의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얼굴에 지금 오른쪽 빼고는 전부 다 네, 사이보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손 파츠가 또 두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지금 딱 들었을 때 특이한 사항이 주먹진 한 쌍은 같아요, 이렇게 네 근데 얘는 6손이네, 6손이. 손가락이 6개입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손은, 그쵸, 이렇게 펼친 손이랑 살짝 구부린 손. 아래층에 있었던 이거 주먹진 손. 이것도 손이 뭐가 차이냐면은 얘는 손가락이 6개. 아, 요거. 아이언맨에게 리펄서 캐논이 있다면 요 친구한테는 요 캐논이 있다. 약간 푸른빛으로 빛나면서 이렇게 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들어가고 처음에 슈퍼맨 살아났을 때 쏘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마찬가지로 요렇게. 아, 전환을 분리하는 거는 뭔가 핫토이의 좀 시그니처인 것 같고 여기도 LR이 굉장히 친절하게 요쪽에 요렇게 써 있습니다. 보고 뚝뚝 끼워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멋있다 진짜. 이거 여기까지 라이트 들어오면은 진짜 인정. 그리고 요거는 뭐냐. 아 이게 그건가? 아 여기에 하나 더 꽂는 거야 이렇게? 우와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 뽑아야 아 이거를 분리를 하고 꽂아야 되는데 그냥 멍청하게 막 꽂았네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오른쪽 빼주고 네, 다른 친구를 조금 더 꽂아주면 이렇게 피니시 되는 거 길어지는 이런 느낌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손은 방패를 또 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고 그냥 얘를 꽂아주는 거야? 설계를 잘했네. 중세시대죠? 창과 방패를 딱 끼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팔까지 4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손. 요거도 빼주고. 그러면은 요렇게 등이 보이죠? 거기에 요 친구들을 그냥 꽂아만 주면 됩니다. 아, 나 진짜 요즘에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와, 이게 뭐야? 손도 이렇게, 다른 손 이렇게 조금 더 펼친 손 껴주면 훨씬 더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봐봐. 멋있지 않아요? 멋있다. 멋있어.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또 비행할 수 있는 그 비행 파츠. 이렇게 좀 뭔가 하얀 빛으로 이렇게 조금 좀 추진기가 나옵니다. 6개가 들어가 있네요. 되게 많이 진화한 느낌이에요. 이거 만져보시는 분들은 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핫토이 가격도 막 계속 오르면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하다가도 또 막상 만져보면 아, 그래. 또 진짜 이만한 대안이 없다. 또 가격 대비 또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지금 불이 나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옆구리도 있네요, 옆구리. 얘를 빼주면 홈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 작은 친구를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또 파츠. 그러니까 주로 사이드 쪽에 있네요, 사이드 쪽에. 아, 이런 건 약간 뭔가 열린 듯한 느낌을 주네. 연출 자체가 6개의 날아가는 듯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파츠들이 지금 보이고요. 자, 그러면 날아가는 연출이기 때문에 스페셜 루즈에만 들어있는 헤드 한번 바꿔 끼워볼게요. 진짜 사이보그네. 우와. 아빠는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얘한테. I won't let you die. 뭐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포스를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 건전지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비행 헤드에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뚜껑을 따주면 이렇게 건전지를 넣는 네, 삽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LR621 건전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건전지 삽입한 상태에서 불을 켜주면 빨간색 네, 라이트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뒤를 보여드리면 그렇죠? 여기로 이렇게 따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광량도 꽤나 좋고 맞박에도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네요. 진짜 요즘에 받아보는 제품들마다 네, 막 계속 좀 만족스럽긴 해요. 핫토이 기준으로. 자, 그리고 다른 데 라이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등짝도 이게 열리네요, 이렇게. 등 이렇게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LR736이 들어갑니다. LR736 3개. 진짜 잘 넣죠, 건전지.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라이트 한번 온 해보겠습니다. 온 하면 와... 야, 그렇지. 이게 진리지. 여기에서 머리통까지 같이 불을 켜주면 예, yeah, 요겁니다. 멋지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요 지금 뒤쪽 다 닫아줘도 뒤쪽으로 이렇게 빨간 광이 나오는 네, 이런 느낌. 건전지가 3개 더 남았어요. 그러면 또 어디가 들어오는 거야? 발쪽 들어오나? 아, 팔. 리펄서 캐논 쪽에도 불이 들어와야겠죠. 요렇게 열어주면, 자, 요렇게 여기에 네, 건전지 넣을 수 있는 투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전부 다 이제 일일이 넣어야 돼. 그거까지는 괜찮아. 뭐 그래, 뭐 넣는다 쳐. 일일이 하나씩 다 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실버 센츄리온 같은 거 이제 상시잖아요. 불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 좋았던 것 같고. 와, 불, 파란 불 미쳤네 여기도. 이 정도면은 진짜 아니 30만 원대라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개꿀인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요거는 아까 하나 더 연장한 거예요. 연장했을 땐 요렇고 요거 빼주고 얘 대신에 원래 기본 소체 짧은 거 넣어주면 요렇고. 와, 다 해서 두 개 달아볼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불을 밝게 켰음에도 불구하고 광량도 상당히 좋고 지금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너무 좋다 진짜. 여유될 때 그냥 한 두 채씩 그냥 쟁여놓고 그죠? 세 채씩 쟁여놓고 그냥 소장하고 싶다. 뭐 그 정도로 너무나 훌륭합니다. 정말 뭐 욕심을 좀 내자면 지금 이렇게 뭐 옆구리나 허벅지 바깥쪽이나 종아리 쪽에 나오는 그 불빛도 같이 넣어줬으면 진짜 미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더 비싸겠죠. 지금 이렇게 나와준 퀄리티만 하더라도 진짜 압도적 감사드리고 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핫토이만 뭐 한 400채 넘게 까본 저로서는 이제 뭔가 감흥이 좀 이제 덜할 법도 한데 진짜 이렇게 또 너무나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면 안좋아할 수가 없네요. 요거도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과 이제 함께 세팅하는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